지금 그 학교가 청소년에 대해서 현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증빙 어디다 썼는지는 묻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 맞죠? 조금 보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그 20만 원 현금 그러니까 20만 원 현금으로도 매월 지급하고 그러니까 연 240만 원이죠? 그렇습니다.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빙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성가족부가 지금 학교밖 청소년의 주무 부처인데 예. 여기서 오늘 이 지금 그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는 알고 계시죠?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. 그러니까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. 첫째는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돼야지 된다는 측면에서 20만 원을 그렇게 월별 지급해서 하고 그것을 얘네가 무슨 유흥비로 썼는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는데 썼는지 아니면 뭐 책을 사서 봤는지 무슨 뭐 문화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런 유입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가부에서 이미 비시행 중인 내일 이룸 학교의 훈련 수당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훈련에 참가하는 그런 네, 수업에 훈련, 그러니까요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중복돼서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했어요. 이 내용도 아시죠? 예. 그러니까 여가부는 이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. 그리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 3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다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대로 학업복귀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. 학업복귀가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. 학교 밖 청소년의 아마 사정들도 제각각 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탈선 그리고 그 어떤 청춘의 어떤 방황기 청소년기의 방황기를 보내는 그런 일종의 그렇게 엇나가서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월 20만 원에 어디다 쓰는지를 묻지 않는 이 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일단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하나이까지 돌본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고요. 저는 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. 이게 개인 지원이고 기관 지원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정점을 일탈하시네요. 대안학교는 그래도 테두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에게는 이런 묻지마 월 20만 원, 연 240만 원이 교육적으로도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중한 접근을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. 말씀해. 예, 시범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은 좀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지 저희는 이제 일단 시범 사업할 때는 전유님이 우려하시는 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한 달 이상 등록해야 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 그런 너무 강한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유연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네. 네,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. 네.